5383님께서 저 뮤아에서 선물 당첨 문자 받았어요. 무려 돈가스. 어허, 돈가스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부럽네요. 돈가스 세트 저도 하나 가져가면 안 되나요, 여러분? 솔직히 DJ로서 선물 하나 정도 제가 집에 가져가서 돈가스 세트. 아, 돈가스 먹은 지 너무 오래됐네요. 가끔 그런 음식 있잖아요. 되게 자주 먹을 법한 음식인데 먹은 지 되게 오래돼서 갑자기 땡기는 돈가스도 그럴 수 있고 카레 되게 그냥 평범한 음식인데 갑자기 먹고 싶을 때 아, 좀 돈가스에다가 밥 그냥 김치에다가 먹고 싶네요. 나미현님께서 지금 이렇게 저녁 조금 먹어도 추석 때 봉인 해제될까봐 걱정이에요.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서. 그러니까요. 추석 어떡하죠, 여러분? 그냥 드세요. 많이 드시고 나중에 운동하면 되죠. 추석 때 안 먹는 거는요 죄입니다. 죄.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안 먹어주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드세요. 드시고 그 다음 주에 다이어트 하시고 운동하세요. 아니면 그냥 계속 드세요. 좀 먹어요, 우리. 솔직히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말랐습니다. 자, 제가 얘기했어요. 너무 말랐어요. 살 좀 찝시다. 우리 다 같이 한 5kg만 찝시다. 예. 네. 5kg만 그 평균적으로 좀만 찌우면 저 같은 사람도 되게 아이돌처럼 마른 사람이 될 것 같아. 5kg로 안 되겠다. 한 10kg는 쪄야겠네요. 근데 너무 말랐어요, 요즘. 많은 분들. 다이어트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. 그잖아요. 저도 사실 살찐 건 아닌데. 평범한 사이즈인데, 사실. 외국 가면 전 되게 말랐을 텐데. 조금씩만 먹읍시다, 우리. 추석 때 많이 드세요. 자, 이윤정님. 저도 오늘 돈가스 세트 당첨 문자 받았는데. 좋으시겠어요. 부럽다. 조혜리님, 전 방금 과자 먹었어요. 밤샘 해야 돼서 칼로리 충전해야 해요. 잘하셨어요. 그래요. 이렇게 좋아. 먹읍시다. 김원님, 이 가을 식욕도 있게 하는 노래 없을까요? 그런 거 없어요. 식욕 있게 하는 노래 없어요.